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을 꼽는다면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신 것이 특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왕들을 칭찬할 땐 다윗과 같았다고 했고 책망할 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끝마다 다윗, 다윗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기로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일종의 면접이었죠. 큰 아들을 보고는 역시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정신을 차리고 더욱 신중히 보았는데 다른 여섯 아들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묻고 양을 지키던 말재를 데려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 하트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마음을 본다는 말보다 더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오늘날 모두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들을 담고 살지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담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담고 사랑과 미움을 담고 두려움을 담기도 합니다. 먹는 것을 가득 담기도 하지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진실한 생각, 아름다운 감정,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면 좋은 것으로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그 중에 최고는 우리 주님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그릇 속에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고도 하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도 냉정히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웠고 또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다윗의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를 갈망하고 그의 몸의 모든 부분,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기록된 첫 번째 설교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기뻐한다, 또 내 타입이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마음에 들면 아까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를 이기게 하셨죠. 또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정점은 다윗의 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해부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 속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운 거,
서서 구경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용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 그건 말이 쉽지 하나님을 제 일로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장면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시편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가 주님을 사모해서 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찾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고 하루에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쁜 숨을 쉬고 쇠약할 지경이라는 그런 고백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흉내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만족스러웠고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대의 사무엘 선지가 그것도 아들들을 보러 온 날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다윗은 언제나 외톨이였던 것 같아요. 그는 집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러워요. 다윗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홀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바쁘죠. 시간이 있고 돈이 좀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이세의 아들들처럼 보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쓰지요. 만찬을 앞둔 일곱 명의 이세의 아들들과 홀로 들에 있었던 한 명의 다윗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윗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후에 그의 영광도요. 이제 나도 차분하게 매일 성경 읽기를 힘쓰고 주님을 생각하며 걸으십시오. 운전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하세요. 주님과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부럽습니다. 해봐야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이번 주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